자, 지금 보시면은 승리호 스페이스 스위퍼스 예, US 투데이 10등입니다. 2월 지금 7일이고요. 10등이에요, 미국에서. 와, 개봉한 지 지금 이틀 만에 웬일이야. 와. 승리호. 승리호. 와, 제가 정말 큰 기대 없이 봤다가 우와, 진짜 좋았어요. 저 심지어 막두 번이나 울었다니까요. 강추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한류 유튜버 MC선아입니다. 오늘 제가 아주 오랜만에 한국 영화 리뷰를 좀 해드릴까 하는데요. 바로 많은 분들이 지금 관심을 갖고 계시는 승리호라는 영화에 대한 리뷰입니다. 2월 5일날 넷플릭스에서 전 세계에 개봉이 돼서 지금 이틀밖에 안 됐는데 벌써부터 진짜 인기가 굉장합니다. 앞으로 그 인기 순위가 점점 올라가지 않을까 싶은데 지금 현재는 전 세계 16개국에서 1위를 넷플릭스 1위를 달리고 있고요. 그리고 미국에서의 순위가 정말 또 의외입니다. 모든 장르를 다 합해서, 영화만이 아니고 여러 가지 장르를 다 합해서 10위라고 하는데 그건 굉장히 높은 순위거든요. SF 그 블록버스터 영화고요. 조성희 감독이라고 늑대소년을 연출했던 조성희 감독. 그 당시에 송중기 씨가 함께 연기를 해서 정말 대단한 히트였잖아요. 저도 그 풋풋했던 송중기 씨 모습이 생각이 나는데 야, 이번 영화에서는요, 여러분, 송중기 씨가 정말 너무너무 연기 잘해요. 원래 뭐 연기를 잘하는 분이지만은 저는 송중기 씨가 저렇게 정말 상남자였나? 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진짜 연기 잘하더라고요. 아, 근데 제가 이거 모든 걸뭐 스포를 해드릴 순 없고 제가 솔직하게 이게 왜 좋았는지 네, 세 가지로 한번 포인트를 잡아봤습니다. 네, 세 가지 포인트 중에서 첫 번째 포인트는 야, 우리나라 SF 그 영화가 이렇게까지 발전을 했구나. 이 240억 원의 제작비가 투입된 굉장히 큰 정말 그야말로 블록버스터라는 거 알고는 있었는데 그 CG라고 하죠. 그 영화를 만들 때 컴퓨터 그래픽으로 이렇게 만드는 그런 부분들. 이제 우주 영화니까 어느 정도 뭐 잘했을 거라고 생각은 했지만 이 정도일지는 진짜 몰랐어요. 야, 우리나라 이 IT 기술이 정말 어마어마하구나. 그리고 이제 할리우드 영화에서 우리가 그런 그 우주 나오는 장면을 굉장히 많이 봤잖아요. 정말 리얼하잖아요. 이번에 조금 어설프면 어떡하지? 저는 그런 좀 걱정을 하면서 봤는데 전혀 그런 걱정하실 필요 없고 거의 세계 최고 수준으로 만든 게 아닌가. 저는 진짜 너무너무 리얼하더라고요. 그 우주에 정말 있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 정도로 굉장히 섬세하게 잘 만들었고 중간중간에 애들이 굉장히 좋아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약간 게임 같은 그런 느낌도 많이 들고요. 근데 어쨌든 굉장히 생생한 그런 영화 CG 때문에 진짜 같은 느낌으로 이렇게 확 빠져들게 되는 그런 부분이 있죠. 예, 그런 게 많이 느껴졌어요. 앞으로 한국 영화가 진짜 많이 발전하겠구나라는 것도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네, 두 번째로 마음에 들었던 부분은 저는 스토리가 굉장히 재밌다고 느껴졌습니다. 저는 영화 평론가도 아니지만은 어떤 분들은 이 스토리가 너무 이제 뻔하다, 선과 악이 너무 뚜렷하다, 뭐 앞으로 전개될 게 너무 당연하게 보인다, 뭐 허무맹랑하다, 뭐 이런 얘기도 하실 수 있겠지만은 공상과학 영화이기 때문에 저는 조금 심플한 영화가 좋습니다. 너무 이렇게 스토리가 꽈 있으면은 우주과학 이야기도 워낙에 어려운 데다가 스토리까지 너무 어려우면 진짜 따라가기 힘들잖아요. 근데 저는 굉장히 이게 좀 마음 따뜻해지는 그런 부분도 있었고 굉장히 저는 좋아하는 그런 스토리였어요. 한국인들의 정서에 참 맞더라고요. 근데 신기하게 요즘은 그게 또 해외에서 같이 또 통한다고 하니까 아, 인간은 정말 비슷하구나라는 걸 느낄 수가 있습니다. 제가 스포 없이 이렇게 얘기하다 보니까 좀 어려운데요. 2092년, 지금부터 이제 70년 후죠. 조금 먼 미래의 이야기이긴 한데 조금 이제 그 지구의 어떤 여러 가지 생태계의 변화 때문에 지구에 살지 못하게 됨으로써 이제 우주에 살게 된뭐 그런 내용이거든요. 정말 미래에 저렇게 되는 거 아니야? 좀 걱정도 좀 되는 부분도 있고 뭐랄까 생각하게 하는 그런 부분도 있는 그런 영화였던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세 번째는 연기자들이 참 연기를 잘하더라고요. 아, 물론 뭐 송중기 씨 그리고 김태리 씨뭐 다들 연기 잘하는 분들이니까 그렇긴 하겠지만 목소리 출연한 우리 유해진 씨 목소리만 나오거든요. 아, 근데 어쩜 그렇게 감칠맛 나게 정말 연기를 잘하는지 너무 재밌었고 송중기 씨 진짜 저는 조금 이렇게 여리여리하게 봤는데 굉장히 상남자로 나오거든요. 진짜 멋있었습니다. 예. 그리고 그 꼬마 아이가 나오는데요. 진짜 너무너무 귀여워요. 그 아이는 누구지요? 저 궁금하더라고요. 아역 배우가 얼마나 귀여운지 진짜 막
아우, 연기 너무너무 잘했어요. 너무너무 귀엽고. 전체적으로 다들, 김태리 씨도 진짜 완전히 네, 새로운 모습으로 너무 카리스마 있게 나오거든요. 네. 연기자들이 일단 연기를 잘하니까 재밌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제가 여러분께 승리호 예, 영화 리뷰를 해드렸는데요. 아직까지 못 보신 분들 많으시죠? 볼까 말까 고민하시는 분들도 많으시죠? 네. MC 선아, 저는 강추합니다. 한번 꼭 보시길 바랍니다. 아, 한국 SF 블록버스터가 이렇게 많이 발전했구나. 아, 앞으로 정말 좋아지겠구나. 그런 생각 여러분 분명히 하실 거고요. 그리고 가족끼리 보면서, 아, 정말 재밌다. 예. 이렇게 정말 즐거운 시간을 보낼 수 있는 그런 좋은 영화가 아닌가 싶습니다. 네. 강추, 승리호, 화이팅!